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안동 하회마을의 마지막에 있는 옥연정사라는 곳입니다. 저쪽 이제 하회마을에서 건너편에 부용대 쪽에 바로 아래인데 이제 서해 유영윤 선생이 마지막으로 이제 조용하게 그 이쪽 부용대 터에다 길을 닦고 하는데 이제 재력이 좀 부족해서 이것을 이제 그 승려 탄홍이 이곳에 지원해서 10년 전에 걸친 그거고 실제로는 여기서는 뭐 그 임진왜란 때 기록해서 관직에서 물러난 정비록을 쓴 130을 쓸 정도로 그 의미가 있다는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그 하회마을 건너편에서 지금 있고 요 안에 보면 가장 저기 중앙에 보이는 이제 소나무가 상당히 지금 의미가 깊습니다. 그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이곳에서 그 마지막 그 관직에서 물러나신 후에 각종 그 기록들을 하시고 거처를 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은 실제 거주를 하시고요. 이제 저희가 이제 하회마을에서 다 돌아서 마지막 코스까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 이제 소나무에 약 450년 정도 된 그 소나무의 수령을 보고 계시고 이제 옥연정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쪽을 마치고 바로 또 다음 코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